자, 그래서 벌써 이렇게 팀이 안 되면서 켜졌어요. 팀이 안 되고 있나요? 자, 그래서 I like their book. I like their book. 아이고, 소리를 줄여놨네요. 잠시만요. 아이 like their book. 그래서 아이는 격을 얘기해 주세요. 아이는 주격. 주격. 대어는 목적격. 목적격? 아니 소유격. Their book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다 이유는 대략 안만 길어봤자 뭐다? 데이다 이유는 아니 템 이유는 여러 개라서죠. 여러 개인데 목적격이 필요한 자리에는 they 말고 them이죠. 그쵸? Okay, I like their book의 their book은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I like it. 그래서 it은 무슨 격? 주격. 주격? 그럼 I는? 주격. 주격. it은 주격이 될 수가 없죠. 여기에 it이 어떻게 주격이 됩니까? it은 목적격입니다. 화장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난 그게 마음에 든다. Like 나는 좋아한다 해놓고 얘 무슨 뜻이에요? 그거 그것이야, 그것의야, 그것을이야. 그것을 그것을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니까 이거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오케이. 나를이 뭐야 영어로 나를? me. me. me 무슨 격이야? 목적격. there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소유격이죠. 누구누구의란 뜻이니까 소유격이고요. 네? 네. 만약에 나는 그들의 책을 좋아한다. I like their books. I like their books. Their 무슨 격이야? 뜻이 뭐예요? 그들의 무슨 격이겠어요? 소유격. 소유격이죠. Their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m. 난 그것들을 좋아한다. I like them. them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난 그들의 책이 마음에 들어. I like their book. their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their book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요. 오케이. 이해했나 볼까요 그러면? Our dog likes you. Our 무슨 격? Our 소유격. 소유격.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유격 맞고요. 이유는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너를이니까 우리들의 개가 너를 좋아한다. Our dog. 안만 길어봤자. 예. 무슨격? 소유격. 주격. 그것은 너를 좋아한다. It likes you. 아까 전에 뭐였더라? 이거였나? 이거 맞았나요? 아까 전에? 네. 무슨격? 주격. 무슨격? 소유격. 안만 길어봤자 It. 무슨격? 목적격. 이해됩니까? 네. 여기에 it은 무슨 뜻이야? 그것을. 여기에 it은 무슨 뜻이야? 'It likes you'가 무슨 뜻이야? 그것은 너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야? 그것은 무슨 격? 주격.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이거 전부 다 누가다 부분이네요.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사다시 둔데 여기 있는 걸 보고 주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근데 이 자리에는 이런 것도 올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얘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 like가 아니고 likes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our dog은 안만 길어봤자 주격이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하다시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즈를 사용해야 되는 표현이다. 이게 인칭 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ur dog likes you. 계속해서 He likes my books. He likes my books. He likes my books.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주격. 오케이. 무슨 격? 소유격. 안만 길어봤자 them. 무슨 격? 목적격.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나는 그는 그것들을 좋아한다. 그것들 뭐? 오, 나의 책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He likes my books. 계속해서 You're good. 그래서 you는 무슨 격? 주격.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다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 are가 왔는데 왜 주격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너에게는 나를 좋아해. Your dog likes me. 네. Likes me. 네. Your dog likes me.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소유격. 안만 길어봤자 이. 무슨 격? 주격. 무슨 격? 목적격.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your dog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 it이 되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를 쓰는 표현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네. Your dog likes me. Your dog likes me. 계속해서 우리들의 개들은 너를 좋아한다. Our dog is like you. 'Our dogs like you. 무슨 격? 아니 소유격.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they. 무슨 격? 소유격. 틀렸습니다. 주격. 오케이. 누가 다 만들 때 여기 있는 걸 보고 주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격을 써야 된다. 주격. 주격.
이 자리에 히스가 힘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힘이 오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당연히 뭐 와야 되고 얘 모습도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Our dogs like you. Our dogs like you. 참 you는 무슨 격? 목적격. 됐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뭐 목적격, 주격, 소유격 이런 말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라서. 하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이 쓰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도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주격이 뭘 의미하는지, 소유격이 뭘 의미하는지, 목적격이 뭘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나는 그녀를 좋아해. I like her. I like her. 오케이. 그래서 주격, 목적격. her는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네. her는 목적격의 형태도 her고 무슨격의 형태도 her예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her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그녀를 이런 뜻도 있고 그녀의 것. 그녀의 것? 근데 아 그녀의. 다시 her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으니까 그녀를 그녀의. 그렇다면 내는 무슨 격도 되고 무슨 격도 된다는 얘기죠. 방금 한 말이 소유격이랑 목적격.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좀 중학생스러워지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I like her. I like her. 계속해서 You like me. You like me. You는 무슨 격? 주격. me는 당연히 목적격. 오케이. I like them. I like them. I like them. I는 주격. them은 목적격. 그렇죠. My dogs like you. My dogs like you. My dogs like you. My 소유격. You 목적격. My dogs 안만 길어봤자 stay 무슨 격? 소유격. 또 틀렸습니다. I 주격. They like you. They는 주격이죠. 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계속해서 We are good. We are good. We are good. 그래서 we는 주격. This is hers. This is hers. 그래서 얘를 보고 새롭게 배웠죠. 소유격 대명사. 그렇죠. 누구누구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의 것.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것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누구누구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린지 아직 잘 모르겠나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 치자. 자,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유격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됐습니까? 네. 이 예를 들지 말자. 예를 좀 바꿀게요.
자,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그러면 나의 가방은 빨간색이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My bag red. Is, is red and horse bag. Horse is blue.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소유격 대명사를 뽀각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좀 이따가 얘를 뽀각 해주세요. 뽀각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네. 네,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연필은 길고 그녀의 것 길지만 그녀의 것은 짧다. My pencil is my pencil are long. 오케이, 얘를 왜 안 읽어주나요? 다시. My pencils are long, but horse is short. 자, 이 문장에는 뭔가 틀렸습니다. 자, 이 문장 읽어볼까요? My bag is red and horse is blue. 오케이, 이 문장 읽어볼까요? My pencils are long, but horse is short. 오케이, 자, 요거 뽀각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치우고 대신 뭐 써도 돼요? 나 가방은 빨간색, 이거 그리고 가방. 여기도 똑같이 해달라고요. Horse bag. 내 가방은 빨갛고 그녀의 가방은 파랗습니다. My bag is red and her bag is blue. 오케이, 여기서 쓸데없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단어가 있습니다. 걔가 누구예요? Bag. Bag이죠. 네. 가방 두 개의 색깔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bag이라는 말을 계속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우리말에서 뭐라고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듯이 her bag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니까 소유격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Horse.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뭐가 틀렸냐? 아, 이거 지우고 뭘 쓸 수 있죠? 연필, 툴. 그러면 얘도 뽀각 해주세요. Her pencils.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데이. 그럼 이게 어울립니까? 아니요. 데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 그래서 hers is가 맞을 때도 있고요. hers is가 맞을 때도 있고요. 또 hers are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hers is가 맞는지 hers are가 맞는지는 얘를 뭐하고 나서 생각해봐야 된다? 뽀각? 해놓고 따져야 돼요. 뽀각한 다음에 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네. 그러니까 얘가 어울리겠네. 얘는 뽀각하니까 뭐가 튀어나왔어요? Her bag. Her bag이 튀어나왔고 Her bag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네. 그러니까 it is 묻는 거 맞는 말이죠. 하지만 얘는 뽀각하니까 뭐가 튀어나왔어요? Her pencils. Her pencils는 안만 길어봤자 day이니까 day. Or. 요거 중학교 1학년들한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틀리는 편입니다. 재우는 한번 구경했으니까 다음에 또 설명할 거고요. 안 틀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This is hers. It likes him. It likes him. Is은 주격. Him은 목적격. We like them. We like them. We like them. We는 주격. Them은 목적격. I like you. Okay.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He likes them. He likes them. He likes them. He는 주격. Them은 목적격.
He likes me. He는 주격. Me는 목적격. He likes us. He likes us. He likes us. He는 주격. Us는 목적격. She likes his. She likes his. She likes his. 시는 주격. 아, 질문 되나? 자, his는 무슨? 어, his는 뭐죠? his. 응. his 격은 나중에 따질 거예요. 네. 어, his를 보고 his의 지금 이 문장의 his의 뜻이 뭐니까? 아니 뜻이 뭐니까? 뜻이 그의 것. 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새롭게 배운 거고. 소유격 대명사. 이거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죠. It. 그렇죠. 그럼 it은 무슨 격? It은 소유격. 목적격이죠. 목적격. She likes it. 그녀가 그것을 좋아해. 그거 뭐 그의 것.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His dog likes me. His dog likes me. His dog likes me. His는 소유격. Me는 목적격. His dog은 한번 길어봤자 It. It은 무슨 격? It 주격. 됐습니까?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Their는 Their은 소유격. Her는 목적격. Their dogs 한번 길어봤자 They는 주격. 됐습니까? 네.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I는 주격. Her는 소유격. 그렇지. Her dog은 한번 길어봤자 dog 한번 길어. It은 목적격. 그렇죠. 됐습니까? 네. She's good. She's good. She는 주격. That is yours. That is yours. That is yours. 그래서 yours를 보고 우리가 새롭게 뭐라고 배웠다? 소유격 대명사. 이게 your book일 수도 있고 your pencil일 수도 있고 your house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뽀각 할 수 있다. 소유격 플러스 어떤 명사. 네. I like each coffee. It 할 때 apostrophe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I like its coffee. 그래서 I는 주격. It는 소유격. 그렇지. It's coffee. 앞만 길어봤자 It은 It은 목적격. 그렇지. 됐습니까? 네. 오. They like us. They like us. They like us. They는 소유격. 한번 더 생각하시죠. 아, 주격. Us는 Us는 목적격. 됐습니까? 네. I like their book. 어?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 I는 I는 주격. His는 소유격. His book은 한번 길어봤자 It. It은 목적격. I like it. 목적격. We like it. We like it. We like it. We는 We는 주격. It은 목적격. Okay. This is mine. This is mine. This is mine. 그래서 mine을 새롭게 배운
되면서. 그래서 복학하면 my book일 수도 있고 my pencil일 수도 있고 my bag일 수도 있고 my house일 수도 있고 my car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네. 뭐 my friend일 수도 있고 I'm good. She likes him. She likes him. 쉬는 주격. 힘은 목적격. You like our book. You like our book. 유는 주격. Our는 소유격. Our book 안만 길어봤자 it. is은 목적격. He's good. He's good. He's good. 희는 주격. Your dogs like you. Your dogs like me. Your dogs like me. Your dogs like me. Your 소유격. Your dogs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는 주격. Me는 목적격. 와우, 이제 술술 나오네. This is his. His는 조심해야죠. His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그의랑 그의 것. 그의일 때는 무슨 격? 소유격. 그의 것일 때는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그래서 their는 무슨 격? 소유격. 응? Theirs의 뜻은? 소유격 대명사. Theirs의 뜻은? 그들의 것. 이니까 뭐? 소유격 대명사. 뽀각하면 their house일 수도 있고 their car일 수도 있고 that is their car, that is their bag, that is their house. 됐습니까? 네. It's good. It's good. It's은 주격. Her dog likes me. Her 주격. Her가 주격도 될 수 있군요. 소유격. Her dog 안만 길어봤자 it은 it은 주격. Me는 목적격. Its coffee is delicious. It's 소유격. Its coffee 안만 길어봤자 it is delicious. 그러면 it은 주격. This is ours. 그래서 ours는 뭐? 소유격 대명사. 뽀각하면 this is our book, this is our house, this is our bag이 될 수 있는 뽀각이 되는 녀석.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나눠질 수 있는 녀석.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다. She likes us. 쉬는 주격. Us는 목적격. 축하합니다. 인칭 대명사 잘 익히셨습니다. Very good. 오케이. 다음 시간에 뭐죠? 뭐 할 차례죠,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읽기 연습했으니까 프린트겠네요. 네.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